1번 자 반도체 에너지 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반도체 에너지 대역이다. 그러면은 에너지 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그런 거죠. 금지대라고 있었지. 그리고 전도대가 있었지. 그리고 가전자대. 이 밑에는 충만대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여기에 존재하는 게 자유전자다 이런 얘기고 여기 존재하는 게 핵의 구속을 받는 구속전자다 그리고 요거를 에너지 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1번 자유전자는 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파울리 베타율에 보면은 전자가 존재하려면은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는 에너지 준위가 없어서 금지대야. 여기는 에너지 준위대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서 전도대야. 자, 뭐라고? 뭐가 있어야지 전자가 존재한다고?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전자가 존재한다. 파울리의 베타율. 응? 1번은 맞지? 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니까 얘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겠니? 이해를 하라고 그냥 기사 따는 것처럼 그냥 답이나 열심히 외우면은 공기업하고는 전혀 상관성이 없어. 응? 왜? 문제를 똑같이 안 낼 거니까. 2번 결정 내 에너지 대역은 결정 격자의 주기적인 배열에 의해서 생긴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최외각전자지 이게 최외각전자. 최외각전자가 여기 존재하지? 최외각전자가 존재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뭐 이게 뭐야? 빛, 온도, 열, 전계 이런 게 오면 여기서 탁 이렇게 올라가지? 자 그래서 2번도 결정격자 내 에너지 대역은 결정격자의 주기적인 배열이 생긴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슨 결합을 해요? 공유결합을 한다 그러지? 실리콘은 서로 실리콘은 최외각전자가 몇 개야? 네 개지. 네 개인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덟 개를 만들지. 요 최외각전자가 존재하는 얘가 바로 가전자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질은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지.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면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들어가면은 뭐야? 3 들어가면은 9, 18개. 이거를 채우면은 안정된 상태가 된대. 그래서 실리콘은 8개를 채워서 안정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리콘은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을 한다. 전자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여덟 개를 만들어서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2번도 이해가 되겠지? 3번 속박 입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된다. 그렇지? 불연속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준위가 쫙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준위가 이산적이다. 양자화된다. 양자화가 뭔지 알지?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존재하는 에너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4번 반도체 강흡수 특성은 불순물 농도에 무관하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반도체 그러면은 불순물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강흡수라는 거는 여기 빛을 이렇게 때렸을 때 흡수한다는 거는 여기 뜬 놈이 이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는 거는 금지대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앱세트 준이나 도너 준이가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야. 그래서 1번을 맞췄다면은 기본이 좀 잘 된 친구야. 1번을 맞췄다 그러면 이 기본이 된 친구야.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다거나 동강을 잘 봤다거나. 자, 2번
P형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리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은 얘들은 몇 가냐면은 얘들은 3가야. 최각 전자가 3개라는 거야. 그럼 얘들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여기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되는데 전자는 없는 거야. 알겠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홀이라 그러는 거야. 홀. 우리말로는 전공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분지대가 있고 전도대가 있고 가전자대가 있으면 전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러면은 앱세터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도너준이 앱세터준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전혀 뭐 처음인 친구들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한번 그냥 편하게 들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존재하는 요 준이가 하나 있어요. 요게 앱세터 준이야. 아까 자 전자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준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들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이가 앱세터 에너지 준이야. 알겠어? 이게 P형이야.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가 들어와도 뽀록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 이해되지? 전자 들어갈 수 있잖아. 여기 전자가 무슨 전자야? 구속 전자지? 최각 전자지? 뽀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P형이야. 그럼 문제 풀자. 1번 삼족이 불순물로 도핑돼 도너준이를 형성한다. 도너준이야? 앱세터준이야? 앱세터준이니까 1번은 틀렸지? 1번은 틀렸어. 자, 2번. N형과 접촉하면 플러스로 대전된다. 자, 그럴까? N형과 접촉하면은 플러스로 대전될까?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다수는 전자지? 여기 다수는 전공이지? 맞아? 전자가 딱 넘어가면은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전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플러스로 대전되는 게 아니고 뭐로 대전된다?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틀렸네? 3번 페르미 준이가 금지대 중앙으로부터 우측에 위치한다. 자, 페르미 준이가 얘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페르미 준이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금지대 중앙의 아래쪽이죠. 어떻게 위쪽이냐. 그러니까 틀린 거지? 4번 전공이 다수 캐리어다. 어이구 이거 맞네.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 전공이라 그런다. 정이 되겠어? 그러니까 P형, N형은 기본이야. 아주 왕기본. 그래서 이게 몇 가라고? 3가. N형은 몇 가 집어넣어야 돼? 5가 집어넣지. 그지? N형은 5가 집어넣으면 N형이지? N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5개니까 어떻게 될까? 5개니까 이 인접된 실리콘 헤드라고 공결합을 하고 나도 하나가 이렇게 덜렁 남지. 이거 보여 이거? 요게 엘렉트론, 과잉 전자가 되는 거지.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지.
그래서 오가. 그러면은 N형의 에너지 준위는 어디에 있겠어? 아니, 여기에 있단 말이야. 여기 뭐가 있어? 도너 준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페림 준위가 있는 거야. 온도가 막 올라가면은 페림 준위가 중앙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지. 쉽지? 답은 4번이다. 그지? 아, 3번. 광양자가 운동량을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운동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자 보자. 아, 운동량이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운동량이라고 물리 시간에 배우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여러분들이 E는 이건데 얘는 란다시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땅 자, X선 이게 X선이야. 이게 전자야. X선을 전자에 충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요 X선이 전자는 이쪽으로 가면서 X선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방향을 틀어요. 자, 방향을 틀어. 자, 초보 때문에 쉽게 하는 거야. 전자 빵 충돌,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서 X선은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 방향을 튼다는 건 여기다 에너지를 줬겠지. 에너지가 작아졌겠지. 에너지가 작아졌겠지. 에너지가 작아지면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건 파장이 길어졌겠지. 여기서 긴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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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여기 에너지를 여기다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를 잃은 거지. 에너지 잃었지. 에너지 잃었으니까 파장이 어떻게 되니? 길어지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프랭크 상수지. 그지? 이게 컴프턴 효과라고 하는 거지. 정답은 2번이다. 4번. 자, T가 0도 K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준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0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전자 존재 확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제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겠지. 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E하고 EF가 0이 되면은 자 0도 K지? 그래서 요거 자 요거 있지 요거
이게 바로 최대 에너지준이지. 이게 페르미의 에너지준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T도 K가 되면은 이런 변화를 나타낸다. 이건 T도 K.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응? 2분의 1이 되는 거지. T도 K는 얼마? 2분의 1. 존재 확률이. 0도 K는 얼마? 1. 알겠어? 자, 그러면은 4번의 정답은 1번이다. 5번. 높은 주파수 응용의 중요한 관계를 반도체, 중요한 관계를 갖는 반도체 성질은 높은 주파수면은 초고주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초고주파 반도체는요, 실리콘 대신에 이런 화물 반도체를 써요. 이건 뭐지? 갈륨 아세나이드지. 이건 실리콘이지. 이거는 불순물 일반 반도체고, 이거는 초고주파 반도체야. 왜 이거 쓰냐? 바로 전자 이동도가 5배 정도 빨라. 뭐가요? 이동도가요. 응?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다. 캐리어 이동도가 클 거. 이제 쉽지? 6번. 페르미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온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변하잖아. 그지? 2번. 캐리어 농도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한다. 아하. 그렇지? 캐리어 농도에 따라서도 이 페르미 준위가 여기 페르미 준위가 달라지지? 3번. 상온에서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최저 에너지가 아니라 이게 뭐야? 자, 상온에서는 0, 이거고, 0도 K에서는 이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최저가 아니다.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최저가 아니다. 상온에서는 전자 점유확률 얼마라고요? 2분의 1. 0도 K에서는 얼마라고요? 최대. 4번은 맞았어? 틀렸어? 맞았지? 7번. 다음 중 스위칭 시간이 대단히 짧아 고속 스위칭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는, 자, 스위칭 시간이 대단히 짧아 고속 스위칭. 우리가 이제 PN 정션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터널 다이오드는 요 영역은 이제 부성장 영역이라 그래. 그래서 터널 다이오드는 이렇게 그린 거. 그럼 부성장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부성장은 이런 거다. 여기에 L하고 여기에 C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에 진동이 만들어지지. 진동이 만들어지지. 그런데 얘가 없을 때 진동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없을 때 진동이야. 근데 얘가 있으면 요거를 죽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진폭이 줄지 않고 빙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터널 다이오드는 어디에 쓰겠니?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발진에도 쓸 수 있겠지.
마이크로웨이브 증폭기에도 쓸 수 있겠지. 그게 바로 터널 다이오드 증폭기라고 하는 유명한 거야. 이게 부성 저항이 뭔지 알겠어? 야, 전압이 올라가는데 전류가 떨어지네. 그지? 이게 내 자, 그래서 그럼 얘는 여기다 동작점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저항 분배라는 거 해 가지고 하면은 여기 동작점을 딱 맞춰 가지고 이게 쓸 수 있어. 이게 터널 다이오드 증폭기야. 또 하나는 여기가 있잖아. 이렇게 된다. 이게 원래 반도체는 이렇게 되지. 원래 반도체는 오프지. 근데 여기는 역방향에서 온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반 반도체 역방향이 되면은 이 PN 정션이 어떻게 되니? 역방향이 되면은 이 PN 정션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면은 탁! 그래서 터널이라 그러는 거야. 여기서는 고속 스위칭을 해버리는 거야.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빵 이렇게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 알겠어? 그래서 고속 스위칭이 된대. 7번의 정답은 4번이다. 8번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LED는 뭐 아주 유명한 거죠. LED는 여러분들이 자 에너지 준위 차 이게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빛이 되는 거야. 준위 차가 자 높은 준위에 있던 게 낮은 준위로 갈 때는 빛을 방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거 이해돼? 여기 있잖아. 이 에너지 준위가 있으면은 이게 이 에너지 준위가 있으면은 이게 높은 준위고 낮은 준위지. 그럼 높은 준위가 낮은 준위로 가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그래야지 낮은 준위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낮은 준위가 높은 준위로 가려면은 외부로부터 빛을 흡수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LED는 어떻게 하는 거니? 바로 이거지,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이, 방출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전공과 전자의 재결합. 전공과 전자의 재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PN, 자, 전공과 전자의 재결합. 딱 이렇게 놨을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이제 전위 장벽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여기 전공과 전자 만나지 못하게 만들지. 이걸 뭐라 그러니? 이걸 바로 전위 장벽이라 그러지. 그럼 전자 전공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위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지. 전위 장벽을 무너뜨리는 바이어스가 무슨 바이어스야? 순바이어스지. 그럼 전자전공이 재결합이 돼? 그러면서 여기서 빛이 나와 안 나와? 빛이 나와. 이게 LED야. LED. 됐지? LED가 뭔지? 여기 빛이 나온다고. 정답 1번. 9번. 접합형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의 핀치오프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핀치오프가 뭡니까? 그러면은 접합형은 자, 접합형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잘 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포화 드레인 전류라는 게 흘러요. 신나게 흐르겠지? 그치?
자, 신나게 흐르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여기에다가 있잖아. 역으로 봐봐, 아까 PN 어떻게 했니? PN. 자, 그냥 어렵게 하지 마, 여러분들이. 아까 PN 할 때 내가 어디다 플러스 그리고 어디다 마이너스 그랬는지 아까 기억나? 이렇게 그린 거 기억나? 응? 여기 보여?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는 무슨 층이라 그러니? 공핍층이라 그러지. 공핍층이 뭔지 알지? 캐리어가 공핍 상태에 있는 층. 이게 공핍층이다. 그러면은 역 바이어스를 걸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를 어떻게 걸었다는 거야?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걸어준 게 역으로 걸어준 거지. 이 역 바이어스 맞아?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 공핍층이 없어지니 더 커지니? 야, 더 커질 것 같아. 이렇게. 어이야, 이 공핍층이 더 커지네. 그럼 공핍층이 더 커지네. 맞아요. 공핍층이 더 커지면은 여기로 띠디디디디디 이렇게 흐르던 애들이 수도꼭지가 잠기는 그런 형상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VP의 VGS의 제곱이 되는 거다. 여기 같이 1-의 VP, 이 VP가 바로 뭐냐면은 핀치오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핀치오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VGS가 VP가 되면은 빨리 봐, 1이 되지, 그지? 여기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냥 공핍층으로 덮여버리는 거야. 이해돼? 이게 핀치오프야. 자, 핀치오프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자. 1번, 드레인 전류가 최대가 되는 상태니?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게 문이 닫히는데 최대가 되냐? 1번이 답이지? 그지? 2번, 채널 저항이 최대. 맞네. 3번, 단면적 최소. 맞네. 채널 끊기는 상태. 맞네. 이해돼요? 핀치 오프? 외우지 마. 이해하라고, 이해. 응? 이해를 못하면은 공기업 문제는 못 풀어요. 기사야, 간연도식이니까 답만 달달달달 외워도 뭐 절반 이상이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애들이 공기업 시험 보면 맨날 떨어지는 거야. 답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정답은 1번이다. 10번. 정자계내 자계와 수직이 아닌 임의 각도로 운동하는 전자의 궤도는, 자, 운동한다. 전자가 자계내에 운동을 한다. 그런데 이제 수직이냐 수직이 아니냐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에 이제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자석이 자석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요 방향으로 자계가 가겠지. 자, 요 방향으로 자계가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자, 이게 뭘까요?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지? 이거는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류 자하게 힘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요거는 I는 T분의 1하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쓸 수 있냐, T분의 L은 V거든요. 이는 응? 빼면 되잖아, 그지? 맞아? 뭐 지금 내가 어렵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왜? 여기 비전공도 있고 지금 이게 전혀 처음인 친구도 있으니까 배려하려고 그러는 거야.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 오늘 전류가 뭐니? 단위 시간당 전자 흐름이라면서, 그치? 그럼 이거잖아. 아,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거 했잖아요. 이제 이게 뭐야? F 미연방수사구 F. 이게 F야? 이게 B. 이게 I야. FBI, 그치? FBI, FBI. 모터의 원리야. 응? 발전기 원리고. 그거에서 이렇게 끄집어냈네? 그치? 자기 있어? 자기 있어? 전자 있어? V가 속도지? 수직으로 탁 들어갔어. 야, 이거 수직이래. 수직이면은 원운동 할 것 같아. 그치? 또 원운동이 뭐예요? 그러면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얘기했던 원심력 따지고 뭐 전자력 따지고 막 이것도 해야 돼. 근데 그것까지 안 할게. 수직은 원운동이야. 그런데 수직이 아니면, 여기 수직으로 전자가 탁 들어가면 원운동하는 거야. 알겠어요? 수직으로 들어가면 전자가 원운동이에요. 응? 전자가 수직으로 들어가면 무슨 운동한다고? 원운동해. 그런데 경사로 들어가면 있잖아. 경사로 들어가잖아. 경사로 들어가면은 원운동을 하긴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원운동을 해버린다. 이게 나선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나선이야. 수직으로 들어가면 원운동, 나선, 경사로 들어가면 나선 운동. 이렇게 하면 되겠다. 11번. 자, MOSFET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N채널 MOSFET 단면 구조는 드레인 소스 간 P형 반도체에 기판 후에 절연체를 붙이고, 절연체는 유전체지? 그 후에 금속 단자를 붙여 게이트 단자를 만든다.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거 뭐 그려보는 거야. 한번 다시 봐. 드레인 소스 간에 P형 반도체 기판 절연체 붙였어. 이게 뭐냐면은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절연체야.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절연체야. 절연체 붙였어. 그 위에 금속 단자 붙여서, 이 금속 단자 붙여서 게이터 만들었어. 그치? 이 모양 보여? 모양 보이지? 이게 N채널 증가형이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 야, 전자 채널 좀 만들어라 하려면은 유전분극이
이렇게 돼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이게 뭐다? N채널이야. 그래서 N채널은 드레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VGS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스레솔드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드레인 전류는 비례계수 하나 쓰고 VGS의 VTH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여기가 온 영역이고, 여기가 오프 영역이고. 맞아? 이게 N채널이지? N채널? 여기 전류 흘렀어? 여기 플러스 걸었잖아? 플러스 걸으면 플러스 때문에 분극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고 요 플러스가 여기에 있던 전자들을 끌고 오는 거야.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리를 타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게 N채널의 메커니즘이야. N채널. N채널 1번 맞았다. 그치? 정답 1번. 넘어가자. 12번. 자, MOSFET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문턱 전압을 넘는 게이트 전압에서만 작동한다. 어? 맞네. 문턱 전압. 스레스홀드 전압. 2번 소스와 게이트 간의 바이어스 전압 극성에는 무관하게 동작한다. 말도 안 되지. 그지? 어? 플러스 하면은 전류 흘러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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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 틀렸다. 3번은 소스와 게이트 간에 전압에 의해서 채널이 생긴다. 맞잖아. 여기 전압에 의해서 채널 생기잖아. 4번. 게이트와 기판 사이에 얇은 산화막이 있다. 이게 얇은 산화막이야. 뭐를 일으키는? 유전 분극을 일으키는 얇은 산화막. 답은 2번이다. 13번 반도체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반도체에는 역기전력이 크며 부의 온도 계수를 갖는다. 일단 아까 여러분들이 PN정션에 PN정션에 이게 몇 볼트라고요? 0.7볼트지? 이게 큰 거 아니잖아. 1번은 틀렸네. 근데 부의 온도 계수를 갖지. 어? 부의 온도 계수가 뭡니까?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잘 들어. 온도가 올라가면은 가전자대에 있던 애들이 에너지, 온도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왕창 올라가지. 왕창 올라가지. 왕창 올라가잖아. 온도 받아가지고. 왕창 올라가니까 자유전자가 많아지지. 자유전자가 많으면 도전율이 커지지. 도전율이 커지면 저항률은 작아지잖아. 그래서 부의 온도 계수를 갖고 있다 그러는 거야. 알겠어? 반도체는 무슨 온도 계수 갖고 있다? 부의 온도 계수 갖고 있다. 이런 얘기야. 부의 온도 계수. 응? 됐지? 2번은 PN 접합 부근에서 N에서 P로 전계가 생긴다. 이거 부분 나오네, 이거. 네? 아까 P, N,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전계 생기지. 그지? 3번 직접 재결합률은 전공 밀도와 전자 밀도의 곱에 비례한다. 그렇겠지. 응? 밀도가 많을수록 재결합은 많이 되겠지. 4번은 P형 반도체 F세트 원자는 정상 동작 온도에서 부전하가 된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자. 앱세터. 앱세터가 여기지.
맞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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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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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응? 여긴 전자가 들어갔으니까 부가 되겠어? 정이 되겠어? 전자가 들어갔잖아. 부가 되지? 아니 전자가 부가 되잖아 들어갔으니까. 그 4번이 맞는 거지. 그렇지?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라는 얘기야. 뭐 답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 공기업에서는. 14번 계산기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런데 뭐 자 수소 원자에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 2와는 마이너스 5.14에 10에 마이너스 13 에너지 준위 2트는 마이너스 21.7에 10에 마이너스 12승 천이한데 천이 천이한다 그러면 이건 뭔 얘기야? 이거 천이하는 거니까 빛이 천이하는 거니까 빛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물어본 건 뭐냐 아 진동수를 물어봤구만 진동수는 프랭크 상수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이해되겠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프랭크 상수는 줬어요. 6.63에 10에 마이너스 27승. 그 다음에 이제 E2 어떤 놈이 높냐? 높은 거는 10에 12승이 더 높겠네? 그러면은 2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해서 이거에 마이너스에 낮은 거가 마이너스 5.14 10에 마이너스 13승 자 요거를 한번 계산기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2.5에 10에 15승 정도가 나올 것 같아 이게 주파수니까 세크분의 1이지? 아, 주파수는 주기분의 역수잖아. 이렇게 쓰니까 또 이게 뭐예요? 그런 친구 있어서 그래. 이거 분모로 간다는 거지? 답은 2번이다. 이런 얘기지. 15번. 자, 정전 FET 특성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를 찾아라. 틀린 거는, 자, 이렇게 보통 그려져요. 자, 보자. 자, 이게 이제 FET의 특성 곡선입니다. 드레인 소스 전압, 드레인 전류. 자, FET는 어디서 증폭을 한다고 배우니? 여기서 증폭한다고 배우지? 응? 왜 여기서 증폭하는 거냐? 하는 거 봐봐. FET는 전압제어 소자잖아. FET는 전압제어 소자지. TR은 어떻게 배웠어? TR은? TR은
여기다가 전류제어 소자지, FET는 전압제어 소자지. 그렇지. 여기다가 신호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신호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 VDS는 여기 식에 영향을 주니 안 주는지 그것만 봐. 여기에 VDS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면은 전압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증폭을 한다 그러는 거야. 여기는 그냥 선형, 비선형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자, 문제 풀자. 1번. 저항성 영역에서 채널 저항이 거의 일정하다. 맞고. 이게 이제 일정한 거지. 이렇게 여기 요 R 봐, 빨리 봐. 요 B가 저항이지? 2번. 저항성 영역에서 공간 전하층이 매우 좁다. 그렇지? 여기 핀치 오프니까 핀치 오프는 이 공간 전하층이 좀 작은 거야. 응? 알겠어? 3번. 항복 영역에서 VDS 증가시키면 이게 항복 영역이야. 그리고 ID가 확 증가하네. 4번. 포화 영역에서 VDS가 어느 정도 증대되면 채널 저항이 급격히 감소된다. 아니지. 틀렸지. 채널 저항이 어떻게 돼? 응? 핀치 오프가 뭐야? 핀치 오프가. 빨리 얘기해봐. 핀치 오프가 뭐야? 이거지? 아까 했잖아. 핀치 오프 이거. 이게 되면은 채널 저항이 감소되는 거니? 채널 저항이 감소되는 거 아니잖아. 이게. 그지? 딱 하니까. 그지? 4번 틀린 거지? 이해돼요? 이해를 해봐. 정답은 4번이다. 4번이야. 16번. 광전자 방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전자 방출은, 운동에너지는 여기서 들어간 여기서 요거 뺀 HM 이렇게 되지. 그거를 일함수다라고 얘기를 한계 진동수. 자, 문제 풀자. 강전자 방출은 금속의 일함수와 관계에 있다. 맞고. 일함수, 금속 일함수가 관련 있지? 일함수가 뭐야? 금속 내부 전자를 외부로 방출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지? 관계가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일함수란 말이야. 일함수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1번 맞고 2번. 금속 표면에 빛이 입사되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강전자 방출이라 그런다. 빛이 탁, 이게 빛이 빵 들어가는 거야. 빛이 빵 들어가면 딱 여기까지 에너지를 써버려. 알겠어? 여기까지 에너지 쓴다고 요 에너지 쓰고 남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튕겨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거네. 3번. 한 개 파장보다 긴 파장인가? 이게 뭐야, 이게? 짧은 파장이다. 그지?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 짧아지잖아. 맞아요?
3번 틀렸다. 4번 강전자 방출을 위해서는 금속 표면에 입사되는 비섭 파장의 한겹 포장부터 짧아야 된다. 맞습니다. 17번 자, 에미터 접지 증폭 계류에서 베이스 전류를 10마이크로암페어에서 20마이크로암페어로 증가시킬 때 컬렉터 전류의 변화량은 자, 에미터 접지가 뭐예요? 요 에미터를 접지하고 여기다가 마이크 붙이고 여기다가 스피커 붙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마이크에 흐르는 전류,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요거를 전류 증폭률이라고 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베이스 전류를 20에서 10에 마이크로 암피아 했다. 얘가 100이다. 그런데 이거 얼마냐? 이런 얘기네. 이거 얼마겠어? 이거는 1mA가 되겠다. 18번. 자, 신혼에서 실리콘 진성 반도체의 고유 저항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도전율은 뭡니까? 도전율은요. 진성은 전자 전공 이동도. 그런데 저항률은 이거분의 이거지. 그렇지? 이거는 전자의 이동도, 전공의 이동도, 그지? 알겠어? 1도. 자, 어려운 거 아니야. 굉장히 쉬워요. 1.5, 10에 10승? 이거는 뭐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 다음에 이제 이동도를 얘기해 주면은 되겠네. 이동도가 1400이네. 이동도가 600이네. 1이네. 계산기 빵 치면은 2.1 곱하기 10의 5승. 정답은 3번이다. 한번 이게 뭐라고? 도전율. 이게 뭐라고? 전자이동도. 이게 뭐라고? 전공이동도. 이거 역수가 저항. 저항. 19번 도체, 반도체, 절연체, 에너지 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도체는 전도대와 가전자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이렇게 오버랩 되면 도체가 되는 거야. 응? 2번 반도체의 금지대 폭이 전연체보다 작다. 그렇지. 여기 에너지 갭이 한 5 엘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게 전연체고 요 에너지 갭이 한 1.1 엘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게 실리콘이야, 실리콘. 맞아요. 그러니까 5가 1.1보다는 크네. 맞았어. 3번. 도체의 금지대 폭은 반도체보다 당연히 작겠지. 여기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쉽게 자유전자가 쉽게 여기 존재하는 게 자유전자잖아. 그러니까 요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도체가 되는 거야. 4번 반도체는 금지대 폭이 5 엘렉트론 볼트? 아니야. 5 엘렉트론 볼트면 절연체야, 절연체. 정답은 4번. 20번 정상 동작 상태로 바이어스된 NPN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접합을 통과하는 주된 전류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증폭기에서 있잖아. 잘 들어. 증폭기에서 EB는 무슨 바이어스 건다고 배워요? 무슨 바이어스? 맞아. CB는 역바이어스 건다고 배우지? 이렇게 되면 무슨 영역이야? 활성 영역. 액티브 리전이라고 얘기하지. 이해돼? 이해되냐고? 자, 그럼 이거 봐봐. 여기하고 여기는 순바이어스 걸었으니까 순바이어스는 아까 하나, 둘, 셋, 넷. 자, 순바이어스는 이거를 깨 부시는 방향으로 거는 거지. 맞아요. 됐어? 그러면 여기 여기 넘어오면 확산이 되지? 확산이 되지? 확산이 되지? 이거 넘어온 건 확산이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무슨 바이어스 걸었어? 응? 아,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건데 여기는 역바이어스도 강력하게 걸은 거야. 이거 봐봐. 역바이어스 걸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휴, 야. 이거 공핍층이 이렇게 넓어지는데 여기로 확산전류가 올 수 있을 것 같니? 확산전류 와? 못 올라. 그럼 반도체 전류 메커니즘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 농도차, 밀도차에 의한 확산전류와 또 뭐에 의한? 그렇지. 전계에 의한 드리프트 전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거는 이건 뭐냐? 이거 왜 이렇게 그랬지? 이게 PN이니까 PN. 여기를 통과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드리프트 전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전류? 드리프트 전류. 무슨 전류? 전이 장벽 무너뜨렸잖아. 확산 전류. 전계 걸었잖아. 드리프트 전류. 답은 뭐야 그럼? 드리프트 전류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니까 뭐 18개를 기본으로 맞지. 이해를 하면 18개가 기본이야.